네, 엊그저께 김정은 암살 사건이 일어났다고 북한 보위부가 밝힌 게 있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놨는데 이 관련해서 이해람 박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이제 사실 우리가 그 네. 프리덤 조선이라고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먼저 밝히는데 대형 언론사들이 자꾸만 자기네가 단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상처받고 있어요. 약소민족의 슬픔이라 그럴까요? 예, 그 탈북민 강제 북송 그 200명 그것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제일 먼저 했는데 아, 그랬군요. TV조선에서 단독으로 자기네가 했다 그래가지고 아좀그 출처라도 밝혀주면 안 되나? 아니, 너무 우리를 무시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지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암살 관련 소식이 너무 자주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분 이번에도 아니 이제 근데 이번에 보위부가 밝혔어요. 김정은 암살 사건이 있었다. 아니 보위부가 이런 거를 오히려 쉬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밝혀요? 가끔 밝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왜 그러죠? 그게 아마 주민들에게 그 경각심, 아마 내부 단속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를 지금 반간첩 기동예술선전대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밝혔다는 게 조금 의미심장하죠. 그래요. 사실 북한에서 정치범이라 그러죠. 뭐 반국가적 행위, 그리고 뭐 북한의 용어대로 한다면 혁명의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이런 그 역적 같은 행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암암리에 비밀리에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김일성 때는 이 정치범이지 않습니까? 정치범들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데려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김정일 때, 그, 조금, 뭡니까, 반국가 세력이라 그래가지고, 좀, 말한 적이 좀 있고, 김정은 시대에 와서 좀 이게 두드러지게 자주 반복이 되는데요. 아니, 근데 이 암살 사건이 왜 이렇게 뭐 자주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주 일어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3년 전에 북한 보위부의 그 비밀 자료죠, 보위부 자료죠. 그거를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보위부 자료를 일반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위부 간부를 통해서 그때 그좀 봤었는데 자주 일어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 박사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우리나라에서 왜 초계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초계함 일어났죠. 일본의 그 해군 막내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나중에. 그때 그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거기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호위총국 사람들이고 김정은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미수로 끝나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는데 일본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거기에 붙었다는 거예요, 배에. 그럼 그뭐 일본 막녀장이 한 얘기니까 뭐 붙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초계함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일본에다가 쌌잖아요. 초계기를 뭐 하여튼 그때 뭐 그래서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갈등이 막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게요.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없었고 한일 초계함 사건 때문에 막 한일 갈등이 고조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북한 보그 호위총국 사람들을 북한으로 이제 올려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크게 이슈화 되지 못했고 사실 그 탈북 어부 두명 강제 북송하고만 이제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호위총국 쪽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보도도 했어요. 저희도 그때.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암살 시도가 자주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북한 보위부가 반간섭 기동 선전, 기동 예술 선전대를 통해서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의 이 존재 그리고 책동을 지속적으로 이제 알림으로써 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반한 감정 이걸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로는 지금 탈북이 엄청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탈북이 많잖아요, 옛날에 그 비해서. 그래서 제목을 주세요, 북한도 제목. 요즘에는 제목. 그 안면 인식 장치를 도입한다 그러대요. CCTV 같은 거. 그래서 지금 탈북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주민의 민심 이반이 심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근데 그 암살, 북한에서 이제 저도 북한에 살다 보니까 암살 시도가 주로 일어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제가 있을 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뭐 이제 어디 외국에 가는 그쪽에, 그때, 외국에 가는 그 경로? 경로라 그러죠, 경로. 근데 이번에도 이제 이게 김정은이가 왜 지난 9월에 그 푸틴 만나러 갔잖아요. 푸틴 만나러 가는 그 열차를 타고 가니까 그 도중에다가 지금 그 폭발 장치를 해놨는데, 이게 이번에 이 보위비에서 발표한 대로라면 상당히 세련된 거예요, 이제 암살 신호가. 어떻게 암살 신호가 세련된 겁니까? 어떻게 시도가. 됐냐면요. 아, 이거 웃을 이게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김정은 암살 사건인데 웃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아니 큰 내가 건데. 북한 사람들이 이런 정도로 이제 세련된 암살 장치를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장치인데요? 이게 이제 원격 장치인데요. 이거 북한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내 반동들은 5년 전부터 이 최고 수뇌부 제거를 위해서 해외에서 원격 조정 폭탄을 비밀리에 들여왔다. 네? 그리고 조정 신호의 수신, 수간부가 특수 금속으로 제조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그 자체의 그 차폐 회로를 탑재해서 이 전파 탐지가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외부에서 말하자면 리모컨으로 폭탄을 터뜨리게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전파 탐지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엄청 고급화된 신형 폭파 장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위부가 반동들은 지난 9월, 이거 지난 9월 그 러시아에 푸틴 만나러 갈 때잖아요. 그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이 나왔어요. 함경북도 경성군 증평철교 폭파 음모를 꾸몄다. 경성군이라는 게그 주울온천 있는 데고, 거기에 그 김일성이랑 김정일이랑 자주 갔었어요. 뭐 온천이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거기를 이제 통과해야 러시아 국경을 넘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폭파 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그이 행사의 안전을 담당한 보위부 전사들이 철로에 설치된 폭발물의 미세한 신호가 이제 미세한 신호를 감지를 해서 이 시한 폭탄을 제거하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31살, 26살 이런 보위 전사 두 명이 죽었다고 이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이 내용을 반간첩 기동 선전 기동 예술 선전대 여기를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돈이 있으면 이그 기동 선전 예술대 있잖아요, 예술단 이런 그 공연하는 거를 진짜 이런 공연이 있었는지를 좀 갔다가 우리가 좀 여기 대한민국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이상한 게, 북한은 진짜 김정은이 신격화하고 철통 경호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암살 사건이? 그만큼 밑에 북한 주민들의 그 분노가 끓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중이죠. 그 예전하고 민심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북한에. 예. 그만큼 이제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 분노, 적대 이런 게 자꾸 이제 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많이 또 겁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죽은 두 사람, 그 정말 아까운 청춘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하는데 몇년 전에 김정은이가 보이대학, 북한의 보이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방문했을 때도 또 뭐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가문 다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나는 이게. 그래갖고 김정은이가 그때도 또 어떻게 보위부 요원 두 명이 죽고 세 명인가? 그래서 이제 죽고 그 사람들한테 영웅 칭호가 이제 수여가 됐다 그러는데, 저는 뭐 어쨌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기대요? 아니 김정은이 암살 성공 기대요? 올해가 자꾸 울면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공식적, 비공식적 이런 암살 미수 사건들이 계속 들려오면 언젠가는 김정은이 암살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만난 또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암살피라를 보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자꾸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라 그러면 네가 아주 그 억만장자가 되는 거니까 이걸 해라 그랬더니 형님 이거는 줄이 너무 길어갖고 자기한테는 순서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심주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어 평양의 방어사령부 그어 저기 장교 출신이잖아요. 고위장교 출신이신데 어디 외국에서 허위청구 그뭐 하여튼 계좌 정도를 만났는데 5만 달러만 주면 자기가 김정은 제거하겠다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대요. 아니, 이건 무슨 장난치는 것들도 아니고, 아니 실질적으로 아니, 김정은 제거하는데 5만 불 달라고 요구를 하고, 뭐, 이게 무슨, 아니, 무슨, 뭐, 아니 그만큼 술자리에서 돈이 필요하다. 장난들 치는 것 그리고 같아요. 박사님 그 생각 안 나세요? 2014년도에 그왜 박사님하고 저하고 정치옥탑원에서 방송을 한번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 뭐핵 때문에 막 난리가 났을 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사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아유 시장경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죠. 아, 그랬잖아요 현상금 제가. 거는 건 그때 현상금을 걸자, 김정은 모가지에. 그랬죠. 근데요 그 이후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2월 1일 날 방송했잖아요. 아, 글쎄, 날짜는 모르는데 아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찾아보니까 2월 초하루 날 방송을 했더라고요. 근데요? 그랬는데 그 탈북민 한 명이 장백현에 갔다 왔어요. 중국에. 그 갔다 왔는데 그때 한 2월 말 정도 왔거든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 박사님 자기한테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탈북자는 아니 하여튼 북한 그 넘어온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님, 군남조선에서 김정은이 암살하면 천만 달러 준다는데 사실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천만 달러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랬다는데 그해 4월에 북한에서 김정은 암살 대비 훈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8월 달에 중국 그 단동에 있는 친구가 이제 한명 있는데 그 사이 북한 거기를 자주 드나들어서 좀잘 알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고 밑도 끝도 없이 야, 너그 북한에서 그 지난번에 김정은 암살 대비 훈련 왜 했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뭐예요? 왜 했는지. 그래서 왜 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그게 2월 중순경에 우리가 2월 초하루 날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본 거예요. 그몇 2월 중 년도죠? 몇 년도죠? 2013년. 예, 13년, 예. 아, 2014년이에요, 2014년. 예, 네, 2013년, 예. 2013년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군방 들어섰을 때고, 예. 2014년 2월 초 하는 날이에요. 예. 그래갖고 내가 그거 왜 했는데? 그랬더니, 그 2월 중순경에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이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암살 당했다. 한쪽에서는 암살하면 1,000만 달러 현상금이 걸려 있다. 이 말이 엄청 퍼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너무 겁나가지고 암살 대비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 말하면 뭐 지어낸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아주 따로 다른 사람들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개연성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아니, 암살 김정은 모가지에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면 엄청난 돈이니까 북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돈이니까 아유, 그렇죠. 화제는 돼서 입에 오르내리고 할수 있겠지만 실제로 암살 사건이 이렇게 많이 벌어진다는 게 야, 그 북한에서 가만 놔둘까요, 이거를? 북한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돈이겠죠. 그죠? 달러, 달러. 달라죠. 예. 네. 그래서 가능해요, 박사님. 아, 김정은 측근에 있다가 탈북한 친구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집단이 이걸 가만 놔준다고 이렇게 또 일어나게? 아니, 그러니까 많이 지금 예. 발견되고 최근에는 그때 나왔잖아요. 뭐 북한에 뭐 자유민주당이라는 당도 창당됐다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거야 뭐저 자기네 독재국가 아니라고 쇼윈도로 하나 슬쩍 걸어놓고 아니 북한엔 교회도 쇼윈도로 걸어놓고 절도 아니, 쇼윈도로 걸어놓고 그런다면서요. 근데 예. 북한 내부에 박사님, 북한 주민들을 네. 너무 그렇게 좀 그렇게 낮게 평가하시면 안 아니, 됩니다. 낮게 왜냐하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북한 내부에도 지금 박사님보다는 북한 사람들 중에 네. 그 김정은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많죠. 많겠지만은, 예. 저는요, 북한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일하잖아요. 네. 한 자리에서 뭐 자리 이동도 없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이 도대체 너무 못되고 너무너무 못되게 사람들한테 놀고 너무 꼴보기가 싫은데 계속 있으니까 아우 저 사람 언제 죽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북한 젊은이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이가 좀 먹었는데 그 회사에 계속 오래 있잖아요. 좀 예. 간부로. 그러면 그 끝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죽어야 끝나니까 아저 언제 죽나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우리나라는 뭐 쪽하면 다 바뀌니까 뭐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러면 암살이 실제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조만간에 암살이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걸어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그렇게. 복권이라는 게뭐 일생 동안 당첨이 안될 수도 있지만 자꾸 사다 보면 당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로또 복권 그 정도의 전 확률이에요. 로또를 사지는 않지만 그 정도 로또를 확률이면 그 뭐. 사면 당첨 확률 50%, 예. 안 사면 당첨되지 않을 확률 100%. 그런데 암살 시도가 자꾸 일어나면 암살될 가능성 50%. 암살될 가능성이 50%라고요? 암살 시도가 전혀 없으면 암살되지 않을 가능성이 100%. 아니, 박사님, 좀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거 방송인데. 아니, 암살될 방송이래. 가능성이 50%나 된다고요? 아니, 자꾸 하다 보면 될수 있는 모든 거를 0대 0으로 볼때 전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없잖아요. 아니, 계속 그치, 암살 사건이 가능성이야. 일어나다 보면 그 눈먼 총알에 죽는 사람도 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언젠가 김정은이가 암살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전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아니,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50%라는 건 절반인데, 절반이나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너무. 아니, 박사님,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네. 모든 건다 50대 5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오대. 시도하면 50%, 아, 시도하지 않으면 0% 내지는 뭐, 시작이 100%. 반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시작이 예, 반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암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김정은이가 반드시 암살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물리적으로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또 그 찌꺼기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3대 세습을 하네, 4대 세습을 하네 하고서 이제 또 그럴 거니까 아예 쟤를 물리적으로 제거해버려가지고 다시는 그 집단에서 그 집안에서 그 뭐 혈통인지 뭔지 예.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을 암살하는 거는 가장 아주 필요한 겁니다. 뭐 지금은 뭐 배추대낮에 뭐 죽일 수 어떻게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인간은 반드시 암살을 통해서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왜 시끄럽나요? 북한 놈들이 자꾸 개입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앞으로 진짜 아니 북한 놈들이 내려와서 북한처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놈들이 북한처럼 따라해가지고 북한처럼 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자 우리 네. 암살 사건이 잣대니까 뭐 성공할 수 있을지 우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 박사님, 예. 박사님 그 좀 확률을 높이 보세요. 뭐 확률 0%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내가 0%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50%가 과하다고 그랬지. 50%는 과하다. 50대 50이다 이거죠. 아 이거 전혀 네. 이게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아. 과하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그렇죠. 네. 박사님은 뭐 어차피 이제 정치학 네. 박사님이시니까 저랑은 좀 아니, 편하잖아요. 아니 그 얘기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네. 인민들이 좀 제대로 봉기했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해란 박사 아, 너무 희망 섞인. 이제 뭐 시작이 많이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거겠지. 뭐 액면 50%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하여튼 이 암살 사건이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는 거. 숫자로 뭐 숫자로 표현을 했지만 이제 뭐 이 숫자에 좀 과장됐을 수 있지만 하여튼 자주 일어나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보위부가 이런 발표를 했겠느냐. 보위부가 발표한 것도 그거죠. 암살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니네 암살 사건 하면은 아주 골로 보낸다. 우린 다 발각, 우린 잡아낸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인민을 꽉 옥죄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그렇게 뭐 추측을 하지만 보위부가 이걸 직접 발표했거든요. 김정은 암살 사건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발표한 거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면 니네들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아주 엄벌한다. 이런 경고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방구가 잦으면 뭐 대변이 나온다고. 아, 암살 사건 이렇게 자주 일어나다 보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마치겠습니다.